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이야기 2021년 성경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256일째이고요. 2021년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말씀 읽기 4장이고요. 9장에서 32장까지 오늘 원래 읽는 날인데 어제 주일에 저희가 미리 오늘 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어제 원래 순서대로 읽던 25, 26, 27, 28장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4일이 4장씩 읽는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제가 4장으로 된 거 읽는다고 읽었는 게 어제 주일에 읽은 게 벌써 월요일날 계획된 거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은요, 어제 주일에 그 건너뛰었던 25, 26, 27, 28 이렇게 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읽기 빨리빨리 더 빨리 앞부분이 궁금했는지 4장을 앞서가지고 먼저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 14일까지는 4장씩 읽은, 3일 동안 4장씩 읽는 스케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25, 26, 27, 28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에는 모압과 또 세일과 또 그 에돔, 블레셋, 시돈 이런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받을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심판받을 그런 나라들과 또 복을 받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또 배우면서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교훈으로 주실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에스겔 25, 26, 27, 28장입니다. 하나님,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정말 심판받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또 주시고자 하는 복을 풍성히 누려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지혜를 더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25장 그러면 에스겔서 읽겠습니다. 암몬이 받을 심판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5절,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10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서 갚으리니 이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대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장입니다. 두로가 받을 심판.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5절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10절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관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1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20절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7장입니다. 두로에 대한 애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 5절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려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12절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15절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잇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20절,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과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25절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 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30절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군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35절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8장입니다. 두로 왕이 받을 심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10절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부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용하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시돈이 받을 심판.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리라.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이렇게 저희가 4장 읽었습니다. 원래 어제 읽을 분량을 오늘 월요일에 읽고요. 오늘 월요일날 읽을 29, 30, 31, 32장을 어제 저희가 미리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32장까지 다 읽은 것이 됐고요. 내일도 저희가 4장 읽습니다. 33, 34, 35, 36장 4장까지 내일 이렇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가 또 말씀 에스겔서 읽고 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할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복을 주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